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미국에서 오늘 엄청나게 시장이 그 역사 이래로 최고의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급등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는 오늘 아침에 상당히 43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 밀려가지고 11포인트로 끝났는데요. 아직까지 뭐 추세 전환이라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보면요. 역시 오늘 3월 3일 현재 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전부 매도를 감행하고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들이 지수를 올렸는데요. 시간대별로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역시 외국인은 지금 뭐 예, 거래소는 막판에 종가에 매도를 했고요. 또 코스닥은 역시 아침부터 계속해서 매도해서 사지는 못했지만 기관은 막판에 둘다 코스닥 코스피를 좀 매수한 편이고요. 개인들은 아침부터 계속 예, 이건 아마 신용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코로나 환자 발생이 지금 2월 26일 날 1천 명을 이후에 이틀 만에 2천 명, 3월 4일새 3천, 4천, 5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사망자가 31명인데 주로 이제 고혈압, 당뇨 등 지병이 있는 주로 고령 환자들이 예, 어렵게 됐고요. 그다음에 감염증 환자가 첫 이제 43일 만에 예, 환자 발생, 예, 환자 발생 43일 만에 예, 자그마치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5,186명이라는데요. 이게 첫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가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이것이 이제 시장을 짓누르는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의 감염증의 지역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면서 품귀 현상을 빚자 면 마스크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면 마스크 재사용 이걸 할수 있다는 지침을 바꿔서 보건기구에서는 보건용으로만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어떤 것이 질병관리본부와 이 공개 마스크 사용 지침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것이 옳은지는 뭐 저는 의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뉴스는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터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나라에 수출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어려운 겪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뭐라고 예, 할지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생각한 우리나라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갈 건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시장은 이제 그것이 짓누른 바람에 미국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오늘 폭등을 했는데 해외 보면 해외 현재를 보면 그렇죠? 다우존스가 역대 1위 최대 폭등 똑같이 그렇죠. 모든 것이 폭등을 해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도 폭등을 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이어질 거냐?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전개 가장 이제 문제는 한국과 일본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란 정도가 가장 중국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에 가 있지 않나. 자, 이것이 어떻게 진정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저건 가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지수는 어쨌든 뭐 지금 추세 전환을 했기 뭐 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니까요. 너무 성급하게 그저 배팅하는 것은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아끼고 있다가 추세 전환 나갈 때 그때부터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예,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어쨌든 가장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오늘도 보면 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볼까요? 삼성전자가 오늘 반등을 좀 했지만 어쨌든 음봉으로 끝났고요. 하이닉스 역시 예,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반도체가 어제는 상당히 그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개인들만 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고요. 대신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그 코미판 같은 경우는 오늘 경고도 받고 그래서 나가지를 못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떨어뜨렸죠? 그렇지만 거기와 관련해서 또 신풍제약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신풍제약이 강하게 올라가서 예,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가 전체적인 어려움을 또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종목은 아직도 뭐잘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렇죠? 아직 그다음에 뭐 일진 뭐 티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직은 완전 추세 전환이라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대신 이제 그 바이오 종목에서 이렇게 신풍제약이라든지 또는 코미팜은 좀 많이 올라갔다 좀 조정받고요. 바이오가 더 신전한다니까 또 진원생명과학이 예. 강하게 상한가를 갔죠. 어쨌든 이건 좋은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기업이 별로 좋지 않다는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시 또 바이러스가 상고하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건 뭐 마스크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 외에는 뭐,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은 올라갔는데요. 얘는 못 올라갔고, 대신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그쵸? 바닥에서, 예,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셀리버리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쵸? 셀리버리 조금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도 뭐 어떤 종목이 올랐다고 할 정도가 안 되는 그죠? 지수는 올랐지만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만 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팔았기 때문에 종목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뭐 개별 장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별 장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종목별로 강한 상승이 간 종목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을 정도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펜벤다졸 관련된 종목, 이제 그 신풍제약이 당연히 구충제 관련 종목이, 뭐를 만들더라? DC월드 제약도 나갔나요? 한번 좀 볼까요? 디스토시드제약인가요? 뭐 펜벤다졸 간의 일양약품도 역시 구충제로다가 만든 종목이냐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이 신풍제약, 그다음에 보령제약, 그죠? 또 대웅제약,
이게 이제 구충제 만드는 기업들이죠. 그 다음에 종근당. 네, 그렇지는 않았고, 근데 오늘 신풍제 약만 강하게, 종근당도 올라갔고요. 일양약품. 얘도 역시, 구충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그래서 오늘은 뭐, 강하게 올라갔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이 우리 일원들한테 산 자리가 뭐였었냐. 오늘 전문가님 팔아서 속상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지금 지분 싸움을 벌리면서 저희가 이제 처음 매수한 자리가 여기였는데, 그래서 한 분은 여기서 좀 잘라먹었는데, 속상하다고 제가 추가로 다 여기다 추천을 또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백몇 프로 나가는 수익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들고 가. 제가 추적 청산으로 따라가라. 99%나 있네요, 지금. 예, 추적 청산으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가격 올라가면서 가격을 그죠?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면서 매도 라인을 설정하고 가라.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는 뭐 7,500원까지 그죠? 라인을 설정하고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추적 청산으로다가 예, 까치밥은 줘버리고 예, 계속해서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면 떨어졌을 때는 매도가 될 거고 올라갔을 때는 매도가 안 되니까 이 시스템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라 이렇게 유료원들을 예,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굉장히 그 지분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매수하는 거로 봐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이게 6일째입니다. 지금 양쪽 진영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지분이 지금 지분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그 안진칼 지분이 조 회장 쪽이 지금 39.25%, 그다음에 KCGI 지분이 37.6인데요. 이제 그렇게 합쳐가고 또이 자산 운용들이 갖고 있는 지분들이 한 1%를 갖고 있습니다. 합치면은 지금 이제 벌써 이게 두개 합치면은 77%가 정도 되죠. 76.87%가 되는데 거기다가 자산 운용성 갖고 1%면 77% 78%가 정도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유통 물량이 지금 이게 상장 주식수가 예 5,900만 주뿐이 안 되는데 거의 78% 80% 가까이 육박하니까 나머지 20% 그러면 6천만 주라고 해도 20%면 예, 6, 2, 6, 12 뭔가 120만 주인가요? 예, 아니요, 그죠? 6천만 주니까 그죠? 2, 6, 12 1,200만 주인가요? 지금 유통 물량이 자꾸 점점 줄어들고 보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어서 그러면 이 추총에서의 개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이제 추총에서 예, 당연히 이제 어려운 것은 뭐냐면 개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참석을 거의 잘안할 가능성이 높아서 어느 지분이 문제가 될지 오늘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는 거로 봐서는 주가가 계속 우리 들고 가는 수익률을 크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지분 싸움을 벌리는 거면서 여기서 1차로 한번 한 사람은 잘랐고요. 나머지들은 제가 그냥 강력하게 추가 매수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이날이었나요? 100%가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 100%가 안 되나요? 이날 사서 추천 나가서 강력하게 들고 가라. 100% 가까이 되네요. 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진원생명과 그런 거는 저희는 뭐 추천을 한 적이 없고요. 예, 신풍제약을 추천해서 오히려 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뭐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은 기업이라서 돈을 잘 벌고 있고요. 그죠? 진원생명과학하고는 전혀 다르죠. 얘는 혈전용해제 또 구충제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역시 작년에 69억인데 올해 3분기까지 68억이니까 예, 또 이게 그 소아용 말라리아 치료제가 이게
뭐죠? 클로로킨 성분이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아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그 다음에 지금은 시장이 어려우니까 종목을 어떻게 잘 들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또 더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조금 개별 종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동안에 너무 떨어졌던 뭐 항공사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정치 테마지고 조금씩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직은 뭐 항공주가 지금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다가 투자를 강행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가야 될 것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폭발적으로 내는 기업들이라면 상당히 그나마 이 시장을 잘 버틸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도 그 OECD 경제 성장률을 OECD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2.3%에서 2.0%로 하향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낮춘다는 것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업들이 어려움을 최근에 이제 우리 유료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낮 방송을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사우디 그 얘다 수출하는 기업인데 수출이 물건이 갔는데 반품을 시켰다는 얘기가 들려와요. 이것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90여 개국에 지금 그 우리 국민이 그 제한, 입국 제한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게 되면 1분기 실적은 기업들이 상당히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여러분이 투자에 만전을 기해서 현금을 자꾸만 너무 쓰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투자에 갈수 있는 현금을 일단 확보하고 있다가 추가 매수하는 전략, 분할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추세 전환을 하는지를 잘 살펴봤다가 매수 가는 전략 하시면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걸 잘 활용해서 매수 가는 전략, 지금은 너무 배팅을 그저 싸다고 그냥 막 들어가지 마시고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은 언제나 기회가 열려 있는 거니까 그것이 현금 확보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수익률로 높여갈 수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도록 저는 한번더 당부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현 시국을 잘 극복하고 수익으로 가서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야 되는지를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지금 아직도 반도체는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죠? 근데 아직 추세는 지금 떨어뜨리고 나서 다시 돌아서지는 아직 못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관심을 더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역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주도주가 변모할지 바이러스 쪽 아니요. 바이오 쪽으로 전환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니까 그래서 유심히 보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예. 그래서 항상 시장은요 폭락한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주도주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은 이제 눈치를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고요. 그죠? 그럼 아마 반도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이번 1분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아마 2분기 내지는 3분기 정도 가야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보지만 그러나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제뭐 의견이 100% 시장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금을 보유했을 때는 항상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유로, 그죠? 일부는 보유하고 가는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가 행복 투자로 인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오늘도 예, 좋아요와 그다음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는 한 번씩 여유롭게 봐주는 그런 여유도 한번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내시고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식장에 돈을 벌어도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백해무익입니다. 따라서 건강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